지난해 9월 진범이 검거되면서 위제 사건에서 종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나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범인 검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분만큼 이 사건 해결에 오랜 시간 기다린 분이 없을 듯해요. 바로 영화 네. 주인공이죠. 하승균 전 총경인데 이분이 바로 전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30여 년 전에 형사로 화성 일대를 누비던 분. 범인 검거 소식에 가장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던 분.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그분의 오랜 형사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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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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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전북 출신이고 영생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평화동 일가, 꽃밭자 일가, 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네. 고등학교 시절에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예. 저 영생고등학교가 당시 신흥학교이기 때문에 네. 체육을 통해서 학교 이름을 드내고자 해서 그랬던지 네. 그 당시에 저는 레슬링부, 졸업할 때는 레슬링부 주장으로 졸업을 했고 네. 잘 아시다시피 빠떼로 김영준이가 맞아요. 바로 제 1년 후배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그 학창시절에 운동했던 것이 나중에 경찰에 들어와서 형사생활할 적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선수생활을 쭉 하시다가 경찰이 되셨는데 경찰이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게 종류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공무원 들어가는 것도 당시에 뭐 은행이라든가 또 동석이라든가 또 우체국이라든가 또 학교 네. 선생 맞아요. 그리고 근데 경찰인데 그중에 그래도 학창시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공부한 것이 경찰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도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임실서장을 2006년도에 마치고 네. 경기도로 가서 예. 코롱그룹에 들어가서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수원의 월드컵 스포츠센터를 경영하다가 거기서 네. 또 운동을 계속해왔고 그리고 네. 또 경찰 퇴직자들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회라고. 네. 그래서 경기도 경우회장을 9년을 역임을 하고 네. 지금 후배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 명예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또 체육 관련해서 또는 수원의 그 사회단체 하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좀 봉사를 좀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좀 아직 여의치 않아요. 네,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뭐 강력계 형사하셨으니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에 임하셨잖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뭡니까? 뭐 두 말할 것 없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데 당연히 네. 제가 살인사건만 292건을 수사했습니다. 전국에서는 네. 26살 때부터 수사만 했으니까 그래서 조직폭력과 그 팔자가 좀 그래서 그 살인사건 네. 주로 이쪽을 약 34년간 근데 그중에서 특히 화성연쇄살인사건이 기억에 남고 예. 그 지금 유튜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유명한 김대두 사건도 수사했고 또 그 경기 지역에서 유명했던 강호수인 사건도 했고 그래요. 나름 그런 사건을 지금 위주로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영상을 통해서 몇 분 뵀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 사건을 만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게 돼요. 당시에 또 사건 팀장이기도 하셨고 수원서에 계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10건인데 네. 네 번째 사건서부터 관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1차, 2차, 3차, 즉 1차는 85년 9월 달이었는데 1차, 2차, 3차까지는
화성경찰서 자체에서 수사를 했어요.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차가 나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사건이 연속 나니까 언론에도 크게 부각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직접 수사를 관여해가면서 예. 화성 자체 살인 사건 전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나는 바로 화성에 인접해 있는 수원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재직할 때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를 비워둔 채 화성 연주의 살인사건 수사본부에 이제 파견 나간 거지.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차 사건에서부터 이제 관여하게 된 거죠. 이다솜 아나운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예, 그땐 저희가 없었으니까 예, 잘 몰랐죠. 뉴스로 뭐 접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영화로 그 사건을 접했거든요. 실제로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봤죠. 사장님께서도. 그럼요. 근데 약간 심정이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처음에 예. 그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는 영화가 나오기 한 1년 전쯤에서 그 작가분이 예.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어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나는 경기도 경찰청 강력계장 재직 중인데 그때 예.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예. 보니까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제목이 예. 내가 현직에 있는데 왜 추억이냐? 추억이란 지난 일을 회상한다는 얘기 뭐 그렇게 되느냐? 예. 나는 현직에 그래도 경기도 경에서 뭐 최고의 책임 있는 간부로서 지금도 수사하고 있다 그분을 그 부분을 네. 그래서 그러나 시나리오를 좀 보긴 봤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협조를 해주긴 해줬지만 네. 그 영화를 본 것은 상영된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그 송강호 배우가 형사 뺨치게 역할을 잘했다는 점 연기력은 좋았다 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이 붉은 옷을 입은 그 피해자만을 범인이 물색을 해서 범행을 했다 해가지고 한때 수원 시내 화성 일대가 빨간 옷이 안 팔렸어요. 근데 과연 빨간 옷을 범인이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네. 그 여영사한테 밤에 그 뭐 열 건 사건이 모두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방입니다. 다 실험까지 하시는군요. 근데 예. 한 10m 밖에다가 네. 빨간 옷을 입은 여영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파란색 투피스를 입은 형사를 세워놓고 10m 밖에서 보는 거야. 네. 전부 검게 보이는 거야. 이게 빨간 옷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없는 뉴스네요. 예. 그래서 빨간 옷은 그 당시에 그 픽션이었고 예. 그 다음에 그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에 범인이 가만히 집안에 있다가 비만 오면은 오늘 한 건 할 수 없을까 하고 나갔다고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데 예. 그건 아니고 네. 6차 사건 하나만 소나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빨간 옷도 관련이 예.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살인의 추억 보면은 그 송강호 형사가 예. 그 범인 그 흔적을 조작합니다. 아 논두렁에서. 그렇죠. 예. 이상한 운동화를 갖다가 그렇죠. 밭에 찍어가지고 석고로 떠서 그쵸. 그걸 가지고 그 범인한테 그러니까 범인을 만드는 과정이지 네. 그것은 우리 형사들한테 굉장히 그 모욕적이었다 네. 그런 일 없었거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그런데 거죠 네. 마치 증거를 조작해서 범인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을 일반 청중들에게는 그렇게 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끝내 직접 범인의 검거를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춘재가 범인으로 밝혀졌죠. 이춘재라고 하는 이름과 그 얼굴은 나도 처음 봤었네요. 그래요? 나중에 그 이춘재가 범인으로 밝혀진 과정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검찰에서 성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예. 96년도 이후에 검거된 모든 성범죄들 네. 이런 사람들 것은 전부 DNA를 추출합니다. 네. 그래서 보관을 해요. 그게 국과수에다가 또 일부 보내고 예. 거기서 맞은 것이 이춘재야. 그게 일치가 됐군요. 예. 일치가 됐는데 나는 그 당시에
한참 작년 9월 달에 언론과 함께 그 화성 사건에 대해서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춘재가 그 DNA가 나와가지고 요게 이춘재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건 이춘재의 자백 여부에 관계없이 예. 과학 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춘재의 범인이 지금 그만큼 거의 100%야. 네. 근데 그 당시에 근데 이춘재는 형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춘재가 범인으로 드러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춘재가 살인사건 핵심 수사본부 그 관 200m 이내에 살았어요. 수사본부에.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사본부 요원들이 이춘재라고 하는 이름과 네. 이춘재의 얼굴을 한 번도 우리한테 보여준 일 없고 용의자를 부각된 일이 없었어요. 아하. 어? 용의선상에서는 부각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검거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가 한 동료의 말로는 전화를 했을 때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고. 그건 맞아. 왜? 나는 그 아 이게 누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살인사건 나면 그 죽어있는 현장에 시신을 법원은 거기서 물론 증거 수집 과정에 여러 뭐 조치를 하면서도 꼭 기도를 하고 내 수사를 합니다. 즉 그 영혼에 대해서도 꼭 당신 반드시 내가 범인을 잡아주겠다. 스스로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야 또 수사가 진지하게 이루어져. 그걸 형사 생활하면서 난 그 모토로 삼고 그렇게 해왔어. 네. 그렇게 하면서 얘야 이 살인사건 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7차 사건 같은 때는 나는 38일간 집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 그 가건물에서 수산물을 사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고 살았지. 형사들은 집에 갔다가 자고 아침에 나오고 그럼 아침에 회의에서 형사들 내보내고 오면 또 고민하고 수사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해오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야 세상에 정의의 신이 있는데 야 이렇게까지 안 잡힌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항상 스스로 내가 과연 형사냐 내가 그리고도 고개를 들고 형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자책을 했던 터고 그에 나왔다고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난 그게 언론에 나올 줄 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그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 내가 네. 깜짝 놀랐어. 당시에는 정말 그 비참한 마음도 들었겠어요. 예. 나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예. 이놈은 내가 그저 내 책에도 얘기했고 또 주변에 후배들한테 얘기했고 언론 브리핑할 때도 일관되게 얘기했듯이 이 범인은 절대로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않을 놈이다. 반드시 범행을 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잡혀서 교도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죽었을 수도 있다. 네네. 왜 죽었냐?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주변을 많이 보지만 이놈이 맨날 밖에 나가서 살인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괴로우니까 혼자 술 먹고 그러다 간경화로 해서 간이 나빠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건 그 내 나름대로 이제 빨리 사건이 종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얘기지만은 예. 이놈은 절대로 범행을 멈추지 않고 또 일관되게 그 수원에서도 여고생 하나 죽었지 않아요. 예. 네. 내가 수원 형사계장 때 죽은 거야. 똑같아 과거 사건하고. 그래서 이건 화성놈이 수원 가서 와 했다. 이 같은 범인이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어.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내 책에도 얘기했고 일관되게 그놈이 그름짓이다. 그리고 절대로 범행을 멈추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94년도에 수원에서 떠서 청주 가서 자기 처제 죽였잖아.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내 예언이 맞았지 뭐야. 아휴. 네. 저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만약 논밭이면 그거를 다 베어서 포대에다가 실은 다음에 가져가서 돋보기로 일일이 확인을 하셨다고. 그걸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답답한 거야. 꼭 범행이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이루어지거든. 네. 그리고 논밭이고 들 산길이고 목격자가 없어요. 지금은 형사 거저 먹습니다. 왜? CCTV가 요소 있고 핸드폰이 있고 그 당시에는 목격자가 없고 근데 이 범인이 현장의 과거 사건 여지를 보면 한 건도 현장에 남겨놓은 게 없어요. 범인이 전부 피해자의 옷을 벗긴다든가 양말을 벗긴다든가 피해자 것을 이용해서 범행을 했지 범행 현장에 지 유리품을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시신이 그 잔디밭 위에 있죠. 네. 그러면 시신을 한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나서 낫으로 전부 깎아서 풀 하나하나 깎아서 포대에다가 전부 담아서 넓은 그 세멘 바닥 깨끗이 씻어내고 거기다 쏟아서 다 그저 잔디 같은 걸 풀어 헤쳐놓고 돋보기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머리카락 찾는 거지. 그러다 보면 참 일거리도 많이 생겨요. 왜? 거의 모든 사건들이 경찰관보담도 피해자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먼저 시신을 찾는 거야. 그리고 지네들이 다 그 현장을 발로 밟고 침 뱉고 돌아다니다 보면 흰머리도 더 떨어지기도 하고 뭐도 쭉쭉 긁고 시골 사는 분들이 머리를 감습니까? 극적극적 하면 뻗더니 그게 현장에서 흰머리도 발견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언론에서 흰머리가 발견됐다면서 그러면 범인이 흰머리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일거리가 많이 생겨버려지게 별짓 다 했죠. 네.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심정이 느껴지는 일화네요. 근데 이 사건 외에도 뭐 총경께서 직접 범인 검거에 성공하신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뭐 과천 부부 토막 살해 사건이나 아니면 광주 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건 등 그러면 이 사건을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그 하나 우리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경찰을 71년 1월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네. 73년도부터 형사를 했어요. 어떻게 수원에서 그 정복 입고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유별나게 그 운동을 하고 좀 특이했던지 형사과에서 나를 형사계로 발탁을 해서 형사가 들어가게 된 케이스거든. 네. 그로부터 그 당시에는 형사 교육은 모든 기관이 없었어요. 그저 주무국어식으로 고참들한테 듣고 육감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형사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그냥 분석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안을 하고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를 지나왔어요. 근데 방법은 딱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 물론 형사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은 뭐 알센 루팡이라든가 영국 소설 또는 뭐 이 저 그 후에는 경찰관으로서 형사 콜롬보라든가 뭐 각종 탐정 이런 걸 많이 들으면서 거기서 또 이 아이디어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러면 꼭 여러 가지 아주 그 남들이 진행하지 않는 그 교과서 같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현장을 가서 현장은 모든 증거의 창고입니다. 현장을 말해줘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모든 걸 말해주는데 현장을 관찰을 해서 거기서 얻어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얻어내지 못하시면 피해자 그 신원을 파악해야 돼요. 그 피해자가 예를 들자면 일수놀이하는 이런 뭐 돈 놀이하는 분이라든가 그러면 이건 그 아 저 사람이 평소 일수놀이하는 게 많이 노출됐구나 저 가방 속에 돈이 있겠구나 해서 그 범인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이제 그 보고 재물을 탐난 범행이라고 그러지 아니면은 어디 카바레라든가 뭐 이게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 여자 볼래 그러다 보면 이런 남자들 참나 많이 껴있구나 이렇게 해서 범인이 꼬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이런 과정을 쭉 수사를 그 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화성 사건에 내가 그 교훈을 얻어가지고 화성 사건 이후에는 거의 내가 손댄 또 현장 주요로 나가서
수사 착수한 것 중에 실수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천 사건, 뭐 양평 일가족 4명 몰살 사건, 또 그 여대생 사건 이런 걸 전부 내가 지휘해서 내가 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는. 네. 그 요즘에도 이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지침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특별히 예방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다만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자기 취향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쭉 인간관계를 이렇게 그 맺고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접근해가지고 친절을 베푼다든가 또는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큰 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누가 오고 감정을 쌓아가지고 누구한테 유감을 주어서 원한을 사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면은 그게 뭐 사건에 휘말릴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갑자기 뭐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 접근한다든가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이건 평상시에 비해서 좀 극구나하면 좀 이렇게 의심을 해볼 만한 그렇죠 의심을 하면서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강력 사건은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는 2005년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보면 45시간 만에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는데 지금은 한 70%가 줄었어요. 지금은 이 사회 질서도 많이 재편되다가 또 CCTV라든가 그 핸드폰이라든가 핸드폰과 CCTV를 벗어나서 강력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 검거가 되지 그래서 많이 지금은 그래서 과학적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중요한 사건들 그 국민들이 기억에 남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래서 그것 계속 계획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하고 가끔 아산의 그 대한민국 경찰 수사 경찰 중에서 경감 이상으로 그 교육받는 수사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끔 나가서 또 후배들한테 강의하고. 또 수사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뭔가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는 내내 뭔가 굉장히 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이거는 영화가 아니었고 정말 실제 사건이었고 실제 사건에 임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런 심정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장님 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건 하나하나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후배 형사들은 비교적 후배 형사 우리 활동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가 수사할 쯤에는 이 과학적인 수사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뛰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사를 하면서는 우리 후배들한테 어디 가든지 나는 간판을 씁니다. 형사는 발로 뛰어서 결과로 말한다. 크게 간판을 써서 형사가 걸어놔요. 그 형사들한테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것은 우리 후배 형사들한테 미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형사 간부로 그곳 가면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이제 그거 형사들이. 근데 그게 형사 일입니다. 형사란 알파라는 게 있어. 나는 자주 얘기하지만 그 알파란 뭐냐. 그 수사 이 그 탄세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그저 기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알파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알파란 사명감이다. 사명감과 정의감. 아 피해자 이 사람이 죽을 지가 얼마나 참 공포에 떨고 죽었을까 상상해 보면은 분노가 떠오르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화성사건 같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죽기 전에 엄청나게 그놈한테 다가옵니다. 얼마나 공포에 떨궜어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 피해자한테 이 흉기를 동원해 가지고 살아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왔을 적에 그것 상상하다 보면은 그 얘기한 것처럼 알파가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형사가 그 수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동력이 되죠. 근데 지금은 거의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활발해 가지고 뭐 그러나 마지막 이 피의자의 신문을 해서 그 사람 심증과 범행 동기를 끌어내는 것은 형사의 그 수사 기법이야. 신문 기법. 이런 것들은 좀 발전시켜야 된다. 가끔 그래서 내가 그 수사연수 가면 그걸 위주로 내가 얘기를 하죠. 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올바른 사명감을 전해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SNS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책도 내시고 네. 그 올바른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